50대 남성 경찰관이 20대 여성 경찰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이 여경의 나체 사진을 찍어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년간 까마득한 후배 순경, 여순경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이 50대 경찰관, 어떤 사연인지 출력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알몸 사진을 공개하겠다. 수년간 동료 여경을 협박한 이 경찰관. 자세히 보실까요? 서울지방경찰청 지난달 접수된 신고 내용입니다.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파출소에 근무 중이던 50대 박모 경위가 자신이 근무 중인 파출소로 실습을 온 20대 여자 후배 경찰관 순경 B씨를 회식 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 당시 여경 B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실습으로 온 20대 여경이면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어떻게 보면 딸벌이라고 볼 수 있는 여자 경찰관을 만취한 상태의 여자 경찰관을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폭행 당시 박경희가 후배 여경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사진을 공개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몸 사진을 빌미로 수년간 강제 추행을 하고 또 하고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한 여경 B씨가 결국 속내를 동료 경찰에게 털어놨고 그 동료 경찰이 참다 못해 보다 못해 신고를 하고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 서울경찰청이 박경희에게 대기발령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추행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로 악질입니다. 합의하여 한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폭력 특별수사 2대 박경희를 위계에 은한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현재 신청한 그런 상황인데 김동훈 박사님, 네. 경찰관이에요. 그렇죠. 50대 경위예요. 경위고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거의 딸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이게 좀 의도성이 다분히 짙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에 데려갔다. 그리고 더 황당하고 참을 수 없는 일은 나체의 사진을 찍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의도적으로 협박을 하고 수차례 계속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추가적인 여러 가지 폭행이라든지 혐의들이 더 추가가 됐다는 거고요. 이 사실이 동료에 있는 경찰에 의해 갖고서는 신고가 된 거지만 이 여경 입장에서는 차마 두려워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이게 2012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여경이 실제로 이 경위 같은 경우는 현지 경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하지 못하고 한 그 같은 조직 내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경 갈등 수사권 조정 얘기하면서 경찰이 여러 가지 힘을 실어주지만 인권 경찰로 거듭날 것을 거듭 주문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지만 경찰이 바바리맨 사건이 있었던 것도 있고 예. 지금 이렇게 정말로 성폭행범을 잡아야 된 경찰관이 성폭행범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카메라, 몰래카메라까지 찍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 경찰의 내부 조직에 대한 혁신이 과연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재 변호사님, 경위예요. 경위는 20대 순경 입장에서 얼마나 높은 계급입니까, 경위가? 그렇죠. 정말... 저질이다. 저질이다. 네, 그냥 일반 사회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정말 사회의 비판과 그다음에 문매를 피하기 힘들 텐데 저게 하필이면은 경찰 내부의 일이에요. 정말 믿기가 힘든 현실이죠. 예.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저 죄명이 좀 눈에 띄는데 위계에 의한 간음. 위계에 의한 간음. 네, 저 죄명은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잘못 적용했거나 아니면 취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위계에 의한 간음, 강간과 간음이 다른 것은요. 간음은 그냥 성행위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간은 그걸 이제 폭력이나 뭐 협박 등을 통해서 성행위를 했을 때를 강간이라고 이야기를 예. 하는데 위계에 의한 간음은 뭐냐면 성행위를 하긴 하는데 속여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위계가 속이다는 뜻이니까. 근데 보통 위계에 의한 간음이 성립이 되려면 여성분이 성행위가 뭔지를 몰라야 돼요. 예. 성행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는 어린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약간 정신이 좀 지체인 예. 그런 분이어야지 이게 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취 상태에서 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다고 하면 이건 준강간죄가 되는 거고 강간죄다. 네, 그다음에 성폭력 특별법 제14조에 의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걸로 이제 나체 사진을 찍은 거 예. 그 이후에 이 사진을 가지고 계속 폭행 있는
폭행은 아니더라도 협박을 계속 한 예. 거잖아요. 이걸 퍼뜨리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이후에 성관계나 혹은 그런 것들은 강제추행, 강간이 되는 겁니다. 저 더 죄목이 훨씬 더 중하게 처벌받아야 된다. 그렇죠. 위계에 의한 예. 간음은 제가 볼 때는 약간 경찰 내부에서 좀 법 적용을 너무 서툴히 하거나 아니면 조금 가볍게 그렇게 적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준강간 또 그 성폭력 특별법 위반 그리고 또 강간 강제추행을 정확히 적용해가지고 엄벌에 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 변호사님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성희 위원님 혹시 혹여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벌써부터 그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 숙명도 제 경찰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라기보다는 이런 그 경찰은 전체 경찰에서는 정말 한두 명의 일탈이라고 이제 보고 싶습니다. 전체 경찰은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 스쿨폴리스 예. 사건이 있었죠. 그 학교의 학생들을 보호하라고 한 경찰관이 오히려 여학생과 관계를 맺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이 경찰의 악랄함과 이 저질스러움은 다 입으로 말할 수 없고 그야말로 정말 파렴치범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파렴치범에 가까운 사실인데 이 여자 순경의 대응에도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예.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순경이지만 요즘 순경댁이나 경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스템을 나갔으면은 보통 자기들이 이런 사건을 할 때는 이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고 지도를 할 겁니다. 근데 본인이 이런 일을 겪고도 다 5년 동안 두려워가지고 이거를 신고도 못하고 동료한테 털어놓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가 왔을 때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었을지 이런 아쉬움도 좀 저는 느낍니다. 예, 첫 번째 사건 라인업 전해드렸습니다. 이 수사 경찰이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하고 진행될 건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